뉴스 1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 등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현직 의원과 당원들이 축구 및 술자리가 포함된 행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 1에 따르면 경기 부천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30일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서 의원과 지역시 도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수지에서 축구를 한 뒤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시고 이후 부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졌다. 이날은 이태원 참사 발생 바로 다음 날이자 당 지도부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해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한 직후다. 같은 날 오전 9시경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문자를 의원 및 당직들에게 보내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음주, 취미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1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이다. 부천시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20대 여성 한 명이 숨졌다. 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워크숍 일정이 계획이 됐던 거라 취소할 수 없어 진행했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원들이 술을 마시는 것까지 말리기가 어려웠다. 서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드린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 매체에 밝혔다. 어제 지역위원회 교육연수를 다녀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슬픔에 잠겨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사력 입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가슴 아파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박태근 동아.com 기자 PTK의 동아.